계속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기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수련회를 오게 됐어요. 어제 영상을 보니까 그 지옥 가는 그 영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곳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인생의 마음에는 부패한 것밖에 없고 더럽고 아주 추악하고 구더기 같다는 욕기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그치, 내가 유대기 같고 벌레 같은 내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없는 분이,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심판받아서 그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신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지은 죄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도 훨씬 많다고 생각해서 엄청 불안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 죄를 면해 주셨다고 했을 때는 엄청 안도가 됐어요. 다 이루셨고, 그래서 제가 이미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되게 그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나한테 내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내가 진짜 이 기쁜 소식을 받은 거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는 삶의 목표가 완전 뚜렷해졌어요. 그 피로 인해서 제 모든 죄가 다 완전히 사함받았다.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